그렇잖아요. 한식 좋아하지만 가끔 짜장면 땡길 때 있는 것처럼. 항상 사무실에서 조용히 1대1 맨투맨 상담을 하고, 또 산에 가서도 좌선을 하고, 뭐 굿할 때나 잠깐? 사람 많을 때는 오히려 굿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남편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누군가 옆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이렇게 이 생활을 내가 조금 맛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했지만 여전히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한PD님 계시니까 한PD님을 볼모로 제가 방콕기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대구의 방거리예요. 용궁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의 내가 이게 좀 좋았던 것 같아. 기회가 점이 그때마다 점이 잘 나왔던 것 같고, 또 일이 참 잘 풀리는 것 같고.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매개체가 없어. 신은 신대로 존재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그냥 일정 거리가 있어. 신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열어주는 유일한 종교는 실성신앙 유일무일이야. 우리 민족신앙인 거지. 신과 인간을 매개를 하는 그 매개체가 존재하거든. 그게 바로 조상신이고 불사고 대신이고. 그런데 이게 제자마다 각기 조상에서 오신 신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 특성. 근데 착각을 해, 또 제자님들이. 불사나 장경이죠? 멋있죠? 한눈에 보이잖아요? 와, 진짜.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 잠깐 한 8분, 5분 되는 이 시간에 조 장면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왕복 11,000원입니다. 803 케이블카고요. 6시까지 오시면은 충분히 타실 수 있어요. 저녁 6시까지. 전 추천해. 여기 803 케이블카가 굉장히 좁아요. 그쵸? 네. 연인 사이의 거리감을 완전히 좁힐 수 있는 공간에다가 비바람 몰아치는 날 타면 그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 네. 손을 못 잡는다든가, 뭔가 거리를 좁히고 싶다든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나 연애 박사 같아.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고 싶다든가, 그러면 803 케이블카 비바람 몰아치는 날. 누군가 같이 없이 혼자 나오면 오히려 나와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좋은 거 잠깐이고 더 허무하고. 근데 오늘은 핑계삼아 한PD님하고 같이 나오니까 좋은데요? 얼마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들이 하시는 게? 두 달 정도? 두 달이요? 예, 제 시간 가져보기는 두 달 정도?
배워야 돼. 우리는 신도님들한테도 배우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네. 하는 상담하고 오신 분이 무슨 업을 하는지 그 기본 이해가 없이 상담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좀 더 확연하게 더 구체적이 될 수 있거든. 내가 그 업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는 제자를 내면 다발성으로 제자를 많이 내지 않아요. 하나를 길러내는 거에 온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자들이 공부하기를 바라지 일대 와서 먹고 살기를 바라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제자가 돼서 손님한테 일띠고 전보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제가 웬만큼 생계도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를 둘 수가 없어요. 보통 한 달에 제자님들 생활비에 어느 정도는 제가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많은 분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 공부도 되는 거고 안 그렇겠어요? 한계를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공부를 요구해.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게 술 먹는 거야. 우리는 순간에 집중이거든요.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순간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자한테 있어서 술을 먹고 정신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그게 최악이야. 그거는 항상 제자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술 먹는 것만큼은 용납이 안 돼요. 술 먹는 것만큼.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서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술 좋아하셨던 제자님들한테는 최고 어려운 거더라고. 대팔배하거나 인식이도 하고 뭐 이런 숙제보다 술 먹지 말라는 숙제가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 그래 지금 있는 거죠? 32년 무속인으로서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잖아요. 용곤TV 거의 뭐 최장 무수 부담이신데 요즘 보니까 제가 30년이 넘게 오면서 옛날 신도님들하고 요즘 신도님들은 너무 달라. 예전에는 신 앞에 겸허하게 오셨어. 우리들 앞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오셨거든. 근데 요즘은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오셔. 속되게 표현하면 돈 주고 신을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내가 현실에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안정, 안식처를 찾고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자세였으면 지금은 돈을 주고 무슨 변호사를 의뢰하듯이 그렇게 의뢰를 하는 태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지. 우리는 신을 모신 사람이야. 종교인이야.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야. 뭔지 모르게 자꾸 변질돼 간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업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러한 용도로 오신다면 분명히 추후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이 길을 오시는 제자님들, 애동분들도 조금 너무 성급해요.
우리가 점을 보는 연금도 필요하지만 세월에서 묻어나는 연륜? 경험치? 이게 분명히 우리가 가는 신의 제자의 길에는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봐요. 조금 너무 성급히 가지 말자.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가자. 너무 이제 막 신의 길에 들어와서 겁 없이 일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되지. 나 미안한 말이네. 애동 선생님들한테. 미안해. 어려서 너무 배가 고팠어. 어려서는 잘 곳이 없었어. 15살, 17살, 19살까지 내 몸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아, 내 집이다, 내 방이다, 따뜻하다 이런 공간이 없었어. 23살이었을까, 4살이었을까 나한테는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당장 이달에 안 벌어도 다음 달을 살 수 있는 만큼의 생활비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야. 좋으세요? 정화관이 와 언제 이렇게 좋아졌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와보세요. 한 번은 4월달인데 밖을 나가봤는데 내 또래 젊은 친구들이 3355 대학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카페에 앉아있고 근데 차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없었어. 나 거기 끼고 싶어 막. 나도 호프집에 앉아서 술 한번 먹고 안주 이렇게 시켜놓고 싶은데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 동창도 친구도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이쁜 것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내가 그 안에 가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내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워. 이제는. 밤에 눈 떠 있는 게 많죠. 물론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항상 고요한 밤이에요. 혼자 있는 밤, 신당 아니면 산에 있는 밤. 항상 밤에 눈은 떠 있지만 간혹 이 밤에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즐기는지 몰라서 궁금한 게 아니라 직접 왜 같이 호흡하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나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서는 술 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괴로워서 드시고 즐거워서 드세요. 양면성이 다 있는 게 지금 이 시간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네. 이제 자식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돈이 안 되면 일을 안 했어. 나쁜 마음이 들 때 되게 불쌍하다 생각이 안 들면 아예 돈이 아니면 일을 안 했어. 안 그러면 아예 안 받고 일을 해줘. 지금은 만 원을 주셔도 감사해. 그 만 원이면 우리 애가 뽑기를 세 번 할 수 있어. 뽑기 비싸네. 그래. 뽑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편의점에도 만 원이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몇 개를 살 수가 있어. 그 돈의 값어치가 생긴 거야 정말. 아무리 그 돈이 많아도 값어치 없으니까 미치겠더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휴양님들이 알아주시면 그만큼 내 새끼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겠구나. 편히 잘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새벽에 눈 뜨고 있는 만큼 내 새끼들은 꿈만 꾸고 편히 잤으면.
9시에 태어났을까? 5시. 5시. 11시 반에 3시 반. 그런 사람들, 얼굴만 보고도 아따, 그놈 신수가 불어났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들어보니 칼이나 도끼가 있으면 항상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물에는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현희 씨는 요게 성품이 되는데, 이게 뭔가 아마 나무는 나무인데, 음의 나무. 그건 나무란 뜻이라. 고집도 상당히 세다. 이래버려. 그런데 요거는 뭔가 불이라. 요것도 불이라.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 알겠습니다. 그 입복도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은데, 문 밝히는 대운인데, 나이 끝자리가 꼭 0살의 운이 바뀌기 때문에 10대 운이랍니다. 자, 그나마 지금 20살에서 30살까지가 운이 안 좋았어요. 근데 30살 되면서 엄청 운이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몇 년간 40살에도 운이 좋단 말이에요. 나하고 창업하는 이런 거 기회가 있는데, 원래보다는 내년이 더 좋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개묘. 알겠습니다. 예. 해묘미. 내년에는 해. 나 재벌 된 데서 부동산 재벌. 건물주. 건물주. 선생님, 어떠셨어요? 배울 점 많으신 분인데요. 아, 그리고 추천합니다. 가인 선녀 추천합니다. 아, 진짜요?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조금 고민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기 계신 선생님 자주 찾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은 없네요. 상담료가. 좋아요? 뭐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문서가 그렇게 많다네. 와, 대박이다. 나 건물주야. 나 건물이 많이 늘어날 거래. 라인 타야겠다. 그렇죠? 줄 서세요. 똑똑하다 하셨고 다재다능하다 하셨고 너무 잘 본 거 아니야? 너무 잘 맞췄는데요? 10대 20대가 제 인생에 최고 안 좋대요. 너무 잘 맞추셨죠? 대박이다. 용화 진짜 용화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철학이라는 건 어떤 난 철학은 그저 사주의 흐름이야. 굉장히 거시적인 거지, 관점이. 포괄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통계적으로 사주가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평균적으로 3천 명 정도 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가 평균적으로 3천 명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 3천 명이 철학적으로 푸는 건 똑같다는 얘기. 근데 신점은 달라. 쌍둥이도 달라. 그 조상까지, 그러니까 철학하시거나 명리하시는 분들의 고뇌고 한계죠.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인생이 분명 두 분이 다른데 철학으로서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고통이고 고민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용신을 공부하지만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몸주신을 받아서 신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거든. 세계 어느 나라에 어떠한 종교도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현실 종교를 풀어나가는 건 없어. 민속신앙 빼고. 와, 연꽃이다. 연꽃이야. 연잎이야, 연잎. 쫄딱 그지가 27살이 됐는데 신당에, 단칸방에 신당을 모셔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안 와. 거기에 박스를 깔고 박스에 전봅니다 쓰고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 5,000원 해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다. 굶어 죽겠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장난하는 줄 알고 안 보고, 미친년인 줄 알고 안 보고. 난 진짠데. 난 진짠데.
내가 장난하는 줄 알고. 어? 와 저기 달 봐. 달무리지. 달에 구름진 거. 와. 무슨데요? 선생님, 밤거리 걸으니까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 시간에 신당에 안 있고 산에 안 있고 굿당에 안 있고 부적을 쓰고 있지 않고 책을 쓰고 있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일반인들 사이에 좀 말이 그런가? 하여간에 보통 아주 평범하게 이 시간에 이렇게 즐기고 나와 있다라는 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